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6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진입이 됐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0.6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만 손절 처리된 종목입니다. 이어서 10월 6일에 진입했던 강원랜드 살펴보겠습니다. 29,55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상승률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진입했을 때가 고가 기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그렇게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출전하실 그 전날까지 상당히 좀 시장 대비 상승률이 좋았었는데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했다. 그러니까 최근의 특징이 흐름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은 흐름을 했다가도 바로 시장과 같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4개월 동안 142억 원 정도 순매도하면서 상당히 그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이 하락한 거와 동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크게 뭐 하락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3% 정도 지금 시초가 대비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는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거리 두기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의 그런 거리 두기도 사라질 수 있고 사이드 배팅 제한 같은 그런 규제 요소들이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면 패스 발급자들의 어떤 특혜로 인해서 아마도 뭐 더 인원 확장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지금 강원랜드의 주요 고객층들이 40에서 6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네.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 도입 시 빠른 실적 회복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긍정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실적이 컨센서스가 지금 조금 하향 조정돼서 287억 원인데 이 정도 수준에 부합한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로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제시해드렸던 뭐 투자 포인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보유전략 및 보유주가 35,000원, 손절가 26,9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모멘텀 아직 유효하고 앞으로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한번 유지해보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오늘 진입할 섹터도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진입할 섹터 게임인데요. 리오프닝 피해 업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종목별로 온도차가 존재하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게임 업종 특징, 뭐 투자 포인트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셧다운이라든지 재택근무, 영업 시간 단축, 그다음에 거리 두기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고 주가도 지난해 크게 상승한 바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종목들별로 실적의 동조화 아니면 뭐 주가의 동조화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지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게임 업계 내 불문율로 여겨졌던 헤비 유저들의 그런 가금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의 콘텐츠 구성이 이것이 좀 더 이제 식상감이 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한 주요 IP를 활용한 그런 모객 효과는 분명히 아직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게임에 남아있는 그런 유저들의 잔존율은 지금 영향이 좀 매우 크게 감췄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게임 참가자들의 그런 피로도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반기 흥행에 성공한 게임들은 기존의 과금 방식보다는 블록체인 또는 코인을 접목시키면서 게임의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변화로 지금 시도한 게임들이 상당히 지금 히트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전반적으로 게임업계 인건비가 증가했고 재택근무 영향으로 개발 비용이 늘어나면서 손익을 좀 악화시킨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는 기존 게임업계의 틀이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는 업종이 게임이라는 점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의 게임 업종의 투자는 전반적인 투자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안에서 실적 전망이나 기간 외국인 수급 그리고 단기적인 차별화된 재료를 보유한 종목으로 선별해서 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참고로 현재 게임 업종 내에서 기술적으로 추세가 양호하고 수급이 양호한 종목은 크래프톤, 펄어비스, 데브시스터즈, 게임빌 정도라는 점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게임주 온도차가 갈리고 있습니다.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또 중점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뭐 지금 실적이라든지 수급 그리고 단기적인 이벤트를 감안할 때 게임 업종 내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본처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9.2% 증가한 1830억 원 수준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발간되는 리포트들을 참고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이익 수준을 좀 추정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최근 한 달간 기간이 3004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어제 대량 순매수를 포함해 1063억 원을 지금 순매수해서 이른바 지금 쌍거리 매수가 지금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주가가 지금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19.3배 정도 되는데 게임 업종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그렇게 뭐 높다고 할 수가 없겠지만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월등히 좋은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는 업종 내에서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이벤트는 배틀그라운드 출시 4년 만에 지금 새로운 신작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크래프트는 이제 신작 게임인 뉴 스테이트 글로벌 출시 일정을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신작 뉴 스테이트가 이미 그 글로벌하게 4천만 명의 그런 사전 예약자를 돌파할 정도로 흥행이 좀 기대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번 그 다음 달에 있을 MSCI 반기 리뷰에서 크래프톤이 한국 지수에 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는데 MSCI가 지금 1년에 4번 정도 종목을 교체하는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이번 11월 교체되는 MSCI 지수에 편입될 경우 한 2,400억이 넘는 매수 수요가 들어오게 되고 그보다 먼저 종목 교체 발표일까지 미리 포트에 편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약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좋은 수급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 좋은 수급 상황 유지 및 주가도 우상향 시도를 꾸준히 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57만 원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8% 손절가인 43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크래프톤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7만 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